안녕하세요, 조이스터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일명 이름하여 명인을 만났다. 여기 이렇게 식품 명인 체험 홍보관에 와 있습니다. 아, 이 코너에서는 각계각층의 명인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분들의 노하우도 좀 배우고 체험도 하는 코너가 있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인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층으로 렛츠 겟 잇! 자, 안녕하세요, 조이스터입니다. 조이스터의 명인을 만나다. 예, 오늘 그 첫 번째 손님으로 금정산성 막걸리의 명인 막걸리 유청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기 이 금정산성 막걸리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금정산성 막걸리는 부산 금정산에서 제조되는 막걸리입니다. 네, 약 500년에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아, 500년이 됐습니까? 예. 오. 뭐, 사실상 그, 문헌상으로는 500년인데, 뭐, 따져보면 더 이상 될 수도 있죠. 네, 문헌상으로 500년이니까 제가 뭐, 편리하게 500년이었다고 했는데, 5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뭐, 부산에서는 뭐, 저희 전통주로서는 뭐, 독보적인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저희, 대충 현재로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막걸리 매니아 사이에서. 아, 예, 예. 네. 그러면 이제 금정산성 막걸리를 네, 시중에도 나와 있죠? 아, 나와 있죠. 예, 예. 아, 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금정산성 막걸리는 아무래도 술이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술들 뭐 좀 따뜻하게 데펴서도 뭐 데워서도 먹고 있는데 우리 술은 그 차게 해서 먹는 것이 아 차갑게 가장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술을 좋아하시죠? 아, 저는 뭐 술뿐이 그러면 이제 막걸리만 드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그 마트나 이런 데서 막걸리 다른 종류의 막걸리 좀 사서? 많이 마시죠. 아, 그래서 많이 마시죠. 다들 그 막걸리는 자기 나름대로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 막걸리는 전통으로 해서 만드는 막걸리이기 때문에 좀 일단 전통 누룩이죠 이게. 네. 아, 예. 오늘 체험을 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저기 명인이 이렇게 되시기 막걸리 명인이 되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명인이 되시기까지 어떻게 좀 뭐 우여곡절이라든지 가장 어려웠던 점이 좀 있었을까요? 명인이라 보다도 일단 명인이 되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저희 술을 하려는 데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뭐 지역 뭐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못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부산 지방 사람들은 저희 뭐 사성막걸리 하면 어느 정도 아시지만은 서울 지방에는 금정산성조차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예, 서울 분들인데 이렇게 알리는데 상당히 좀 해보세요. 공부에서 대학을 나눴다는 얘기. 오늘 저도 이 그 조이스터의 명예를 만나다 이렇게 첫. 아유, 바쁘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그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네, 이제 갓 1년 베이비 유튜버 크리에이터예요. 베이비 쪽이 좀 늙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 명인을 만나다를 통해서 제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이 명인님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모셔갖고 소개시켜주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만 하시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금정산성 막걸리를 네, 예, 서울 사람, 뭐 전국적으로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라도 네, 좀 알리고 싶으셔서 이렇게 또 이런 체험도 하는 거니까 네, 제가 딱 10초를 드릴게요. 네. 10초 동안에 네,
이 강력하게 금년산성 막걸리를 딱 소개를 좀 시켜주십시오. 잠시만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피자 아니거든요. 예, 이건 금정산성 막걸리 술을 만드는 재료 누룩입니다. 몇 초입니까? 아, 예. 11초입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피자 아니거든요. 예, 이건 금정산성 막걸리 술을 만드는 재료 누룩입니다. 몇 초입니까? 아, 예. 11초입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체험을 통해서 금년산성 만물도 예, 많이 행복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명예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안에서 사면서 저희 물만 붓고 이렇게 촬영하세요. 이거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예? 방송 중에는 지방방송 나오셨어요. 미안하고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자, 우리 컨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분이 사실 어떻게 여기 자주 오시나요? 전통 주를 만들 때나 아니면 다른 게 전통 주를 만들 때도 있고 여기가 뭐 전통 식품 파는 거 많이 하니까 전통 음식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통 음식을 파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가르쳐 주는 것이 와서 또 배웠던 재료 해석해가지고 자주 지금 그쪽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아, 그분 보기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사랑의 막걸리가 나올 것 같아. 이건 아직 많이 막걸리 내려주시오. 물 조금만 내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드디어 지원군이 왔어. 그만 갖다 받았으면 제가 하는 게. 이렇게 촉촉하게. 예, 그리고 돌려가면서 힘있게 꽉꽉 눌려주셔야 돼. 그래야 성분이 나오지. 네, 더 해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누룩 밝기입니다. 누룩 밝기. 자, 얼마나 넓어지는지 보세요. 가득이라는 느낌. 이게 밖으로 퍼져야 되는데. 자,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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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게 덩그려야 되는데 약간 넓적하게 됐어요. 신맛 진짜 강하네요, 이게. 너무 맛이 있는데 한번 딱.
이게 싱크탱크란 말.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아, 저희들이 지금 그 굉장히 유산균이 많은 그런 느낌이죠. 요거트. 어, 약간.